한일 강제 병합 100년인 올해는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경기도에서 항일 유적지 답사기를 출간했는데 일제가 조선시대 왕손의 탯줄을 복원한 태씨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윤유빈 기자가 역사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양시 서삼릉에 자리한 태실. 구슬픈 풀벌레 울음과 스산한 바람 속에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태실은 조선시대 왕손들의 탯줄을 보관한 곳. 태아의 생명력을 오롯하게 지닌 까닭에 조선왕조는 태실을 왕릉에 버금가도록 화려하게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시절 일제는 이 태실을 짓밟았습니다. 전국 명산 54곳에 태실을 파헤친 일본군은 탯줄을 한 대 모아 서삼릉에 파묻고 조선왕조 정기를 뿌리째 매장했습니다.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그 태실 안에 봉안되어 있던 태항아리인 태호를 가져가려는.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행주산성. 2,300여 명의 군사로 일본군 3만여 명을 격파한 전승지입니다. 이곳에 승전을 이끈 권율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한 행주대첩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계는 이 비석 역시 일제가 파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석 전체가 400여 년 세월 비바람에 깎여 나갔지만 유독 머리 부분만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풍화라고 보기엔 그 정도가 고르지 못한 점, 글자의 특정 부분만 훼손된 점 등을 근거로 꼽습니다. 강제병합 100년. 전문가들은 역사의 아픔을 널리 알려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OBS 뉴스 윤유빈입니다.